아로니아 그 나무 묘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대로 예약을 해 주시면 이 아로니아 나무를 필때 연락을 해서 가져가셔서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현재 제가 올려놨던 것도 샤인머스켓을 올해 거의 삽목을 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묘목을 나눔을 하려고 이미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캐서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눔하려 하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여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주시게 되면 제가 등록해놨다가 이 나무를 천정을 하고 파쇄를 한 다음에 식재를 할수 있을 때 그때쯤 연락을 드릴 테니까 밑에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묘목을 가져가실 분들을 위해서 전정을 이런 식으로 사실을 해서 드리면 좀 좋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사방으로 이렇게 5개, 6개 정도 가지를 두고 전정해서 드려도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가지고 갈때 부피가 또 많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요새 싹둑싹둑 자르면서도 개중에 도저히 이 가지를 자르기는 아깝다 싶은 것은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남겨두고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와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를 두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지를 세 개, 이렇게 놔두고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이 나무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키울 때 조금 그래도 그 전정이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렇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나눔 이벤트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제가 그동안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키워왔던 이 아로니아 그 나무가 너무 소중한지라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사실 땅에다가 그냥 매립을 하게 되면 뭐 퇴비가 될 텐데 그것보다 사실 소중하게 또 가꾸실 분들에게 나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